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차영길 변호사입니다. 명제 법률 팀장입니다. 네. 상간자 이제 분들이 많이들 느끼는 딜레마죠. 명예훼손죄를 원고에게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얼마 전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학원에 이제 원고가 막 찾아옵니다. 원고 어머니 데리고 오고, 막, 가족들 데리고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런 경우 다 명예훼손이고 업무방해고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다 우리가 엮고서를 해가지고 얘들 처벌을 하느냐, 처벌하자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거는 회사. 회사에서 이제 불륜행위를 해가지고, 원고로부터, 원고가 회사에서 막 전화를 하잖아요. 통보장도 보냅니다. 인사 담당자 귀화, 이래가지고. 그쵸, 그 그쵸. 인사 담당자 이의 사람들이 뭐 보면은 뭐 법적 책임을 물 것입니다. 막 적어놓고 막 알리려고 막 하는데 이런 경우 어느 정도 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이 되고 또 공연성 어느 정도 충족하거나 아니면 또 인사 담당자가 갑자기 싹 입을 나불나불 해버리는 순간 다 명예훼손죄 물을 수도 있거든요. 스토킹도 물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내 남편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내 남편이 알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하죠. 이렇게 고소를 하면은 원고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올 수도 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에이씨, 내네 남편한테 알려야겠다. 아니면은 너네 집 앞에 알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끝까지 갔다. 원고가 나한테 날더 괴롭혀가지고 나더 이상 뭐할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하셔야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해가지고, 당해가지고 1,500만 원 줬는데 오히려 그 뒤로 계속 협박, 명예훼손, 뭐 스토킹 이런 걸로 계속 찾아오고 막 그래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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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이제 우리가 고소해가지고 벌금 뭐 50만 원도 받고 100만 원도 받고 뭐, 징역은 안 받습니다. 실형은 받진 않아요. 보통 아직까지는 뭐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정도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벌금인데 그런 경우 꽤 많거든요. 내가 좀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만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스토킹 협박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람을 안 피는 게 제일 좋은데 그쵸. 어쩌다가 보면은 또 우리 금지된 사랑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그래도 이제 소송 대리인이 있고 소송 대리인과 원고가 이렇게 좀 합의를 하거나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소송 대리인을 설득하고 그쪽도 소송 대리인 있으면 서로서로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윈윈하자 이렇게 한번 합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무슨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도 이제 역소송 많이 하고 있고 형사 고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좀 피해 받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또 반대로 원고분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박죄 고소당했거나 명예훼손죄 고소당했거나 업무방해죄 고소당하시는 분들 지금 막쫙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검사 설득하느라고 지금 막 바빠 죽겠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도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최대한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냐, 이게 어떻게 업무방해냐, 이게 어떻게 협박이냐,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잘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차영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제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